아까 네. 비 한참 많이 퍼부을 때 그때 잠 자더니 시커 잤다 어떻게? 아, 좀 많이 쉬고 나왔죠. 피곤하고 눈이 피곤하고, 그래도 아까 마을에서 방생하는 거 들었어 소리? 못 들었어요. 여기 홍천에는 좀 호주 뭐 내린다고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라고 막 아까 얘기하던데. 아, 그거 방송해줬어요? 아까 뭐 조금 전에 방문하신 분은 뭐 때문에 그 춘천에서 오신 분인데 오셨어요? 네. 옥수수 빵만 친다고 저기 옥수수 가루 그 상담하러 본인이 뭐 가게를 운영해 볼까 그러고? 오셨어요. 어? 본인이 가게 운영해 볼까 그러고? 가게가 아니고 이제 만들어서 네. 이제 판매하고 그러신 모양이에요. 근데 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빵을 뭐 만들기 전에 저 유럽 여행을 한 20일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빵을 먹었는데 그 아마 인상 깊은 빵을 아마 먹고 빵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빵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고 옥수수 가루 상담하러 오셨어요. 빵이 아주 거기 가서 보니까 매력적이었나 보네. 그 앞에 지나가는데 빵이 아주 그냥 쿠스런 향이 진하게 나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사서 먹고 보니까 대를 이어서 그 빵을 만들어 놓는 모양이야. 거기서 아마 그 느낌이 와가지고 옥수수 빵에 대한 그 생각을 해서 지금 뭐빵 학원에 가서 그 만드는 걸 배우셨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과정이 있구나. 배우고 하는 단계에, 구상도 하고. 그래갖고 빵 가루, 고운 가루하고 이제 중간 가루하고 사셨는데, 뭐 거친 빵을 만드는 거는 중간 가루를 하면 되고, 또 일반적인 빵은 거기 고운 옥수수 가루를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고운 가루 옥수수 빵 만드신다고 3kg, 그리고 이제 중간 가루 2kg 이렇게 해가지고 5kg 사가셨어. 그리고 이거 거친 옥수수 가루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 만들어 보시고 샘플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은 뭐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일차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뭐 시설, 뭐 이제 제빵에 대한 그 교반이라고 하잖아. 우리 그 전에 사료 만들 때처럼 그런 그 시설들을 좀 해야 되고. 재료 보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 경험을 얘기해 줬지. 준비할 게 많지. 복잡할 거야, 처음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그전에 사료 해봤지만 해외 많이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해도 제대로 잘안 되잖아 이게. 그치, 노력을 좀 많이 해야지. 그래서 재료는 똑같은데 반죽을 해놓으면은 그게 발효 과정, 그 다음에 성형하는 과정, 여러 가지 절차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만들 때마다 좀 틀리게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그런 거야. 거 이제 내 경험한 거 설명해 드렸어. 그럴 거야. 오늘 그분이 와서 이제 사가신 거를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뭐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처음부터 잘 되겠어, 어디? 그렇지. 잘될 수도 있지만 또안 되면 또 반복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고 뭐 홍보 같은 거 우리 경험을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로 홍보를 하는 거 이런 거뭐 설명을 해드렸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나보다 한살좀덜 먹었더라고. 그 연세가 꽤 있으신데. 그냥 내가 60 늦으니까 그 사람은 60 서이지. 그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설명을 잘 해드렸어.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그 가져갔으니까 반죽해보고 결과물에 대한 자기 판단 그리고 맛보기 이런 거를 다 마친 다음에 뭐 시간이 나오면 또 오시면 내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해드린다. 그래서 옥수수 가루 빵에 대한 거는 잘 모르지만은 재료는 뭐 내가 그래도 관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이제 필요한 만큼
좋은 품질의 옥수수 가루를 공급해 드리면 우리는 뭐다 책임을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설명을 한 거지. 잘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분도 인터넷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볼 거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만들어야 돼. 잘 만들고 빵이 맛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빵을 만들어줄 때 이제 그 모양이 이쁘게 나와야지 잘 팔린다고. 일단은 맛있고 그다음에 보기 좋은 빵이 나와야만 이제 그분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잘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래야겠지. 오늘은 홍천 이신선 농장에 옥수수 가루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간의 저희 경험과 옥수수 가루에 대한 정보를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중 일부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